사랑하는 우리는교회 성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용서를 가능케 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운 삶을 살고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이기는 자와 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를 보아도 패한 자가 이긴 자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대상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죄라는 대적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죄를 완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죄를 이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본능을 따라 숨기고 거짓말하고 불확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숨었고 거짓말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너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겠니?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겠니? 라고 읊조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숨김없이 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말하듯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너희 숨김없이 말함을, 너희의 솔직함을,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로 받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